안지도 졸라 오래됐다 악기야. 뭐 그거야. 그렇지 랑끼오, 안지도 진짜 오래됐다 랑끼야. 왜? 아, 랑끼한테 한마디 할게 형이. 얘 새끼 이거 꼬맹이 새끼 이거. 자, 슬픈 노래 깔고 랑끼야. 자, 랑끼한테 한마디. 진짜 슬퍼. 자, 랑끼야,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아, 너랑 안지도 이제 오늘 일이었구나. 나는 너를 중2 때 만났지. 사실 나랑 걔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된 BJ의 동생이지. 물론 독군이도 있지만 독군이는 내가 고1 때 방송을 가장 빨리 왔던 친구지만 독군보다 더 먼저 만났던 건 우리 랑케였지. 유튜버로서 가장 먼저 만난 동생 랑케고 엄청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랑케 우리가 이제 챔스 때도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장난치고 그랬나? 화장실에서 엉덩이도 찰싹 때려준다고 다짐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랑키야, 가 있는 동안 잘 지내고 어느 순간부터 랑키가 카이와의 거리감을 뒀지만 난 든 적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거리감을 좁혀주길 바란다 랑키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2년 뒤면 이제 랑키가 지금 고2네요 이제 고3이야 내가 또 가면은 랑키 이제 갈 텐데 채팅창 보도. 아 이제 고3이야? 뭐야 랑키랑 나랑 두 살 차이 두 살 차이인가? 내가 21살이니까 두 살 차이네. 어이구. 네, 되게 삭발. 아, 내가 2년 뒤에 군대 나오면 랑끼가 가네. 어, 김네, 랑끼도 군대를 가야 되는 부부리지. 아, 랑끼야, 그래, 잘 지내고 이 새끼 엄마, 개 새끼야. 내가 다녀와서 네 궁둥이 개 오지게 새끼를 줄 테니까. 궁둥이를 아주 그냥 벌려버려가지고 그냥 싹 그냥 착착착착 그냥. 아무튼 그래 열심히 살아 임마. 아 분위기 반전.